전국에서 처음으로 공영 자전거 누비자를 도입한 창원의 민간 공유 전기 자전거가 상륙했습니다. 기존 공영 자전거에 비해 대여와 반납이 편리해 이용자가 갈수록 늘고 있는데요. 민간 기업의 진출로 공영 자전거가 붕괴될 것이라는 지적 속에 창원시는 경쟁력 강화로 우려를 잠재우겠다는 각오입니다. 보도에 표영민 기자입니다. 창원의 한 누비자 터미널, 공영 자전거인 누비자와 함께 민간 공유 전기 자전거가 나란히 늘어서 있습니다. 카카오 모빌리티가 운영하는 카카오티 바이크입니다. 서비스 지역이면 언제 어디서나 자전거를 타고 세울 수 있는 것이 장점입니다. 카카오 바이크를 이용해 자전거 전용 도로를 달려봤습니다. 일반 자전거에 비해 속도가 빠르고 힘도 덜 들어 이용객들이 점차 늘고 있습니다. 지난달 500대가 처음 도입됐고 한 달도 안 돼 1000대까지 늘었습니다. 이렇게 전기 자전거가 늘면서 공영 자전거인 누비자 이용이 줄어 설 자리를 잃을 것이라는 시민단체의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대기업 계열사인 카카오 모빌리티가 자전거 도로라는 공공재를 이용해 지역의 투자나 상생에 노력 없이 돈을 벌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누비자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서 창원시가 지난 십수년간 수천억 원의 예산을 투자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카카오 같은 재벌 대기업이 그렇게 세금으로 투자해놓은 인프라가 있는 곳에 와서 무임승차하는 거거든요. 공영 자전거 시스템 붕괴라는 우려 섞인 목소리에 오히려 창원시는 자신감을 보이고 있습니다. 시는 공유 전기 자전거 도입 이후 누비자 이용률 감소 등 변화가 나타나지 않았고 오는 8월부터 민간 기업과 동일하게 앱을 통한 간소화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현재는 285개소의 누비자 터미널이 있습니다. 지금은 발급대에 꽂는 방식으로 대여 반납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QR코드 인식 방식으로 해서 휴대폰으로 대여 반납할 수 있고 또 휴대폰으로 결제할 수 있는 간편한 시스템이 올해부터 보급하고 있습니다. 또 시는 누비자 이용률을 높이기 위해 내년까지 위성 위치 확인 시스템이 부착된 자전거로 교체하고 터미널과 거치대 수도 늘릴 계획입니다. 헬로 TV 뉴스 표영민입니다.